체인지그라운드의 김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빡독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저희 연PD님이 일찍 와주길 바래 라는 컨셉으로 저희 빡독 행사 당일 체인지그라운드 PD님들이 지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몰래카메라를 한번 기획을 해봤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갔죠. 왜냐하면 제가 지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재미없는 영상이 되어서 이거는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도 하나 저희가 버린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 빡독에서 참가자분들이 얼마나 집중을 하고 책을 읽으시는지 알아보려고 저희가 의상을 준비하고 특이한 안경도 쓰고 이렇게 책을 읽으시는 사이를 조금 돌아다녀봤는데요. 저희는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혹시 빡빡 하시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가지고 이 영상을 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한 5분 정도만 잠깐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집중하셔가지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큰 안경은 조금 특이해가지고 조금 보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고 강연장 밖으로 나와서 저희가 그 안경을 쓰고 돌아다녔는데도 많은 분들이 알아채지 못하시고 책을 집중해서 읽으시는 모습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 빡독 행사 날은 저희 체인지그라운드 PD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가고 싶은 행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로테이션을 돌기 때문에 가끔 참여 못하시는 PD님들은 가서 도울 일이 없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오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시기도 하시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재택근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만 맨날 바라보고 일하다 보니까 빡독 행사에 오면 PD님들이랑 이렇게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구독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정말 저희한테도 이렇게 영감이 되고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딱 오셔서 저희한테 처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던 사람들이 연예인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저희를 바라봐 주시면 저희도 되게 약간 부끄럽고 쑥스러운 기분이 많이 드는데요. 저희가 뭐라고 오셔서 말 한마디 건네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빡독 날은 저희와 이렇게 만나는 자리보다 신 박사님을 만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같은 곳을 바라보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정말 굉장히 이런 기회를 평소에 만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주변에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책을 읽으라 해도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렇게 같은 체인지그라운드와 대규와 빡독이라는 이 소재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소통이 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살리셔가지고 인생에서 이 약한 연대를 활용하셔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빡독 행사는 저희가 120명에서 140명 정도를 초대해서 한 장소에서 모두 동시에 핸드폰을 끄고 하루 종일 책을 읽는 행사인데요. 왜 빡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희가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 저희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알고리즘들은 제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심을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유혹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넘어가게 되죠. 이게 습관으로 굳어지고 뇌도 함께 변하면서 집중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는 방법입니다. 깊이 있는 독서가 해답입니다. 그런데 당장 핸드폰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책을 핀다고 해서 한두 시간 연속으로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빡독이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빡독에 오시면 모두가 집중해서 책을 읽잖아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보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그만 읽고 싶거나 하더라도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완벽한 환경 설정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점심 저녁도 걱정하지 않고 다 챙겨드리니까 책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책을 많이 읽으면서 나의 자신감도 같이 향상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시동이 걸리려면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함께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팍독에 꼭 한번 참여하셔서 이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경쟁률이 치열해져서 참여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3번 이상 탈락하신 분들은 신박사 TV 채널에 가시면 구제를 해드리기로 해요. 거기는 따로 더 확률이 높은 풀에 들어가셔가지고 더 당첨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그리고 그때 또 떨어지더라도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계속 지원해 주시면 언젠가는 됩니다. 5월 빼고 6회가 남았어요. 거의 매달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이번에 안 되더라도 될 때까지 해보시고, 그리고 스피치를 통해서 발표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마련한 이 무료 행사에 꼭 참여하셔서 많은 것을 얻어가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여러분, 빡독에서 만나요. 안녕.